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한 거와 오늘의 대장주 보기 전에 구독자분은 댓글 및 메일에서 온 Q&A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었어요. 제가 이제 분할로 쪼쪼쪼 잡아가는데 분할 매수할 때 1대1대1대1로 잡아 들어가는지 아니면 1대2대4대8대 이렇게 두 배씩으로 들어가는지 하셨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1대1대2대2대3대3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게 큰 틀이 인데 잠깐만 설명을 해보면 차트를 봤을 때 강한 종목이 상승되고 제가 이렇게 분할 매수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200만원 이렇게 들어갈 때 딱딱딱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걸어놓질 않고 큰 틀은 이렇게 잡아놓고 첫 번째 라인에서 100을 살 때도 100 한 번에 살 때도 있긴 하지만 이 100을 또 쪼개가지고 뭐 여기서 30 이렇게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 때도 있어요. 이건 이제 뭐 그냥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한 방에 사도 되겠다 싶은 거 한 방에 사고 아 이건 조금 위험하다 싶은 것은 더 나눠서 뭐 20씩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 때도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쨌든 큰 틀은 1대1대2대2대3대3 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거래한 거 좀 볼게요. 보기 전에 지수 한 번만 보겠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어제 5일선 위로 올라와서 좋게 봤는데 오늘 그냥 아래로 하락하는 반등 떨어지고 반등 지수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졌는데 제가 보는 종목들은 떨어진 종목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뭔가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며칠 전부터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날아가고 있는데 코스닥도 따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했던 종목들 보시면 오늘 좀 재미가 있었죠? 장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제가 보는 종목들은 좀 좋았어요. 어제 제가 보자고 했던 게 소프트캠프를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어제 이쯤에서 한번 살짝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 이게 좀 높게 2%인가 3%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장이 끝나고 뉴스가 하나 떴죠. 모더나에서 95% 확률로 좋다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화이자는 좋은 냉장고가 필요한데 모더나는 필요 없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프트캠프도 보니까 재택근무 관련주였는데 어쨌든 백신이 나오니까 아침에 개파락을 하려고 하길래 저는 이 소프트캠프를 거래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어제 오후쯤에 한번 여기서 거래 한번 해주고 오늘 장 시작할 때 시가서부터 좀 사들어갔어요.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고 이 반등이 아직까지는 좀 제가 원하는 반등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매수 들어가고 이제 점심시간으로 가니까 짧게 짧게 쳐주면서 또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를 하다가 막판에 올라주길 바랬었는데 종가 배팅이 좀 들어온 척 하면서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어떻게 보면 하루 이틀 3일 차기 때문에 아직 물량을 더 들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보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 캠프는 이렇게 거래를 했고 이 종목 말고는 강한 대장주 3일차 거래한 거는 없었고 이 종목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제가 보는 강한 종목이 안 나오니까 강한 종목 이후에 3일 거래하는 것을 못하게 되니까 저도 이미 제가 골라놨던 종목들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많이 내려온 지점 쉽게 말해서 절반 정도 이 이하권은 좋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도 이 거래를 했습니다. 보시면 그냥 대충만 봐도 다 빨간불이에요. 일봉으로 봤을 때 아주 아이비도 이미 이제 강한 상승 이후에 떨어지고 올라와 있고 박셀바이오는 떨어졌다가 더 높게 올라가고 있고 덕성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고 서현도 마찬가지고 녹십자 홀딩스 피플바이오 우리기술 투자도 어차피 올랐다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졌다 다 하고 있고 KPS 생명과 이 화이자들도 다 반등이 나왔어요. 네, 신성ENG는 위에서 그냥 놀고 있고 태양케미칼도 떨어졌다가 반등이 다 나온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이 화이자가 뉴스 때문에 다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강한 상승을 만들었으면 이게 떨어졌으면 어떤 이유 악재가 아무리 악재가 있다고 해도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서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종목은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10월달부터 시작했지만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종목도 반등이 안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 3일차 거래하는 종목 중에서는 사조시프트 이때 제가 거래를 했었죠. 그런데 이때 손절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이 종목도 어차피 떨어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이러면 어쨌든 간에 제가 3일차 거래에서는 실패했지만 강한 종목은 맞다는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다 거래는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좋게 본 것은 우선 덕성을 좀 좋게 봤어요. 덕성이 떨어지고 아직 반등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덕성을 보시면 덕성을 이때 하고 이날 단기과열에 걸릴 것 같아서 이 오후장은 안 보고 단기과열 걸리니까 더 떨어지죠. 이때부터 좀 사 모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반등이 나온 척 하다가 다시 밀렸었는데 오늘 올라주길래 매도를 쳤어요. 아 그런데 오후장이 더 강하게 가더라고요. 뭐 이 정도 먹었으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모더나 뉴스 때문에 화이자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떨어지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말하는 제일약품을 또 들어갔습니다. 제일약품 계속 거래를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를 했죠. 그리고 어제도 올랐을 때 팔고 오늘 아침에 시가부터 들어갔는데 확실히 제일약품이 다른 화이자보다 약해요. 그래가지고 짧게 올라올 때 매도를 하고 그냥 오후는 바라보진 않고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준다면 할 계획이었으나 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저는 대한가학을 좀 좋게 봤습니다. 대한가학을 보시면 어제도 이렇게 거래를 하고 오후에도 좀 저는 이게 또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거래를 했고 오늘 또 아침에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매도를 해주고 아직 원하는 반등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매수를 잡아 들어가고 그런데 뜬금포 무슨 뉴스가 하나 떴죠. 아 근데 여기서 이 털렸어요. 이게 이제 10%가 가면 VI 걸리잖아요. VI 걸리고 이렇게 갔으면은 그래도 더 먹었을 텐데 VI 걸리고 보면 밑으로 마이너스 3%로 시작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 팔았는데 이 하나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이 봉 하나가 10%짜리입니다. 10%를 먹었지만 이 10%를 또 못 먹어가지고 배가 좀 아팠습니다. 뭐 여기쯤에서 팔았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렇게 대한과학까지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 거래는 이렇게 했고 이제 보면은 제가 골라놨던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하고 반등이 다 나왔어요. 이러면 이제 하락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부터 새로운 종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거래를 조금 별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미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반등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소프트캠프나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오늘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조회 누르고 1000억까지 내리고요. 우선 여기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게 뭐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고 했는데 저는 이걸 안 한다고 했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강한 상승 이후에 떨어졌다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나왔다고 해서 아쉽진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이 항공주는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해요. 엔투텍 이 모더나 대장이죠. 위에서 놀고 있고 이미 있는 거고 피플바이오도 반등 나오고 있고 파미셀 아니고요. 박셀바이오 가 강한 상승 이후에 떨어졌다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부족해요. 여기보다는 적죠. 그래서 이것도 이 이후로는 거래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소마젠도 이게 모더나가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마젠도 엔투텍 밑에다가 같이 두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P 생명과학은 아니고 네페스 이거 신규주고요. 대한과학도 이미 지금 강한 상승 이후에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이후로는 제 매매 기준에서는 매매할 구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신바이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대정화학은 아니고 용화금속 이 용화금속이 오늘 신공항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했었는데 제가 이걸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이게 이때까지만 해도 좋았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좀 해볼까 하다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2시쯤에 무슨 뭐를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 안 되냐 홀짝 개념이라서 이건 안 해야겠다 싶어서 영화금속은 하질 않았습니다. 시젠도 아니고 녹십자도 아니고요. 녹십자 홀딩스도 아니고 GH신소재 GH신소재 뒤에서 나왔네요. 이것도 아니고 IQ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오늘도 종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우선 다 이거 다 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아니고 카우도 아니고요. 한진칼 동방성기 다 아니고 제일약품이 제가 대장주로 골랐는데 이게 화이자 중에서 가장 약하잖아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 반등이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이유를 갖다 붙는지 이렇게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언제 갈지 모르죠.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까 이거를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이제 좀 빡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이 케미컬 아니고
교촌 아니고요. 예, 부산도 아니고 휴림 로봇도 아니고. 이 로봇 강하네요. 차트상으로는 강하지만 거래대금이 아마 부족해서 들어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 차트는 이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대장주의 조건들 중에서 해당 상황이 되질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천억이었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유행 이걸 이제 순환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강한 종목이 안 나오면은 이 강한 종목이 안 나왔을 때 보면은 이미 골라놨던 종목들이 다 이맘때쯤 눌려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간단하게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로 가보면은 이 강한 종목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그건 이미 강한 종목이 눌렀을 때 이 자리에서 반등을 주려면 또 돈이 들어와야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걸 그냥 순환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강한 종목이 나와서 3일 동안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강한 종목이 안 나온다. 그럼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그걸 보면은 이미 강한 종목을 골라놨던 놈이 이맘때쯤 떨어졌을 때 중간쯤 떨어졌을 때 보면은 이게 반등이 나오려면은 또 돈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 강한 종목이 안 나오고 이쪽으로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또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오면 이 돈은 또 딴 데로 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 돈이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강한 종목이 나올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요. 이해되시죠? 모든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어쨌든 그냥 강한 종목 골라서 3일간 거래하고 그 이후에도 그 강한 종목 계속 관찰해 보다가 중간 이하로 이 정도 또 좀 떨어졌으면 한번 그때 한번 거래해주고 이런 사이클을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 루틴이고 이게 거의 정답에 가깝다고 저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